유럽연합 경쟁 당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구부 능선을 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필수 신고 국가인 이후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이후 경쟁 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마켓 테스트 등을 거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는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 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쟁 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 조치는 아시아나 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하는데요.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이 씨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 매각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유럽 여객 노선에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대한항공의 미국 경쟁 당국 설득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번 이 씨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첨예한 사안이 걸려있는 일본과 EU 경쟁 당국이 양사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이 씨의 승인은 남아있는 미국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